엑슬림은 자그마치 3.5마력이에요. 와. 초고속으로 갈아준단 말이에요. 우와. 1분에 400번이 회전합니다. 그러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가서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일반적인 믹서기는 저속 아니면 고속이잖아요. 네. 아니면 1단, 2단, 3단 정도? 그러면 요 정도의 힘과 속도죠. 뭐 고기 정도는 다지겠네요. 네. 그런데 섬유질 강한 주스 될까요? 그러면 보통 뭐 대형 믹서기라는 것들 한 5단 정도 된다. 요 정도요. 그런데 엑슬림은요. 네. 자그만치 네. 1단에서부터 10단까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엑슬림의 강한 힘과 속도를 들려드릴까 들어보세요. 네. 자, 6, 7, 5, 8, 5, 9, 10입니다, 이게. 와우. 어때요? 이런 엄청난 힘과 속도로 주스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세차인데요. 그러니까 섬유질 강한 주스가 다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네. 그린스미드라고 정말 이 건강에 있는 채소, 네. 푸른 채소를 한번 해볼 텐데 네.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뭐 짜투리 과일 한두 가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렌지도 통째로 넣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네. 신선한 게 으뜸이에요. 아, 어른까지 같이 드시는 거고요. 좋아요. 여기에 이런 푸른 채소들 넣어주고 이런 뭐 케이 같은 것도 넣어주는데 그쵸. 중요한 것은 아니 이런 신선 초대 이게 얼마나 질육 보세요. 와, 이런 섬유질 와. 덩어리인데 네네. 이게 식이섬유부 이런 게 영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래도 잘래도 물도 없어요. 이러니 먹기 힘들죠. 그럼 이거를 제가 다 넣고 네. 정말 주스처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넣을 거예요. 오. 그냥 이 상태에서 제가 주스를 할 텐데 네. 제대로 주스가 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물 하나도 안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가득 찼어요. 자, 보세요. 와. 이게 초고속이란 게 뭔가? 오. 과연 물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먹는 김이 부드러운 주스가 될까? 네. 자, 확인합니다. 자, 그대로 돌렸습니다. 와. 이런 엄청난 힘과 속도 보세요. 와. 그대로 네. 물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 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억센 뿌리 채소가 얼마나 맛있게 신선하게 주스가 되는지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드셔서 네. 먹는 김이 편한지 안 편한지를 한번 맛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통째에 다 넣었잖아요. 네. 왜 전문가들이 쓰고 있고 전문점에서 쓰고 있는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때요? 이거 정말 크림처럼요. 네.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영양의 섬유소까지 네. 내가 느끼는 그 기분.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는 오 진짜 상큼 다른 걸 넣은 게 아니고 그냥 과일과 와. 정말 그 억센 질긴 그 식이섬유 덩어리를 넣어서 주스로 만든 거예요.